제가 지난번 국회 각 당의 대표연설을 봤어요. 이인영 대표연설, 나경원 대표연설, 오신환 대표연설을 보니까 그분들 대표연설 듣고 아, 저분들한테 나라 맡겨가지고 이 대한민국 경제 살려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만한 정당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우리 제3세력들도 현재 뭐 진위 멸렬해져가지고 뭐 국민들 관심과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주요 3당의 그 대표연설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길,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은 방만 나태한 공공부문에 대한 과감한 축소개혁이 필요합니다. 예. 또 방만 나태한 공공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개혁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구축을 해야죠. 예를 들어 실업급여액이라든지 실업급여 기간이라든지 기간을 더 연장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재교육, 직업 재교육을 좀더 내실 있게 이렇게 해서 효과 있게 만들어내는 일이라든지 다 그게 돈이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 다음에 이 노동개혁을 해야 돼요.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높이는 그런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만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고 잠재 성장률이 커지면서 이 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지금 현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 살릴 길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R&D 투자를 더뭐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주력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 놓은 속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나 노력도 의미를 갖는 거지. 그러지 않고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도 없고 또 대비해서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꽃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회생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공공부문의 축소개혁과 또 거기에서 바탕으로 마련된 사회 안전망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 이두 가지 아주 주요한 개혁을 이루어내지 않고는 주요한 개혁을 이루어내지 않고는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고. 제가 그 3당 대표연설 보니까 나경원 대표가 노동개혁 하나는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동의 유연성. 근데 저는 노동개혁을 외치는데 공공부문 개혁을 하지 않고 과연 노동개혁을 요구했을 때 노동개혁 수용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공공개혁을 철저히 해도 노동계에다 노동개혁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 저항 쉽지 않으라고 봐집니다. 근데 공공부문은 그대로 철밥통처럼 지킨 상태 속에서 노동개혁을 하자라고 했을 때 수용성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 제로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여튼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 맬 테니까 우리 기업 노동계도 우리 허리띠를 졸라 매고 정말 한번 그 고통분담을 통하면서 피땀을 흘려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부는 그대로 철밥통 그 공공부문은 개혁하지 않은 채 방만 나태하게 가면서 노동개혁 뭐 하자 하면은 노동계가 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노동개혁을 위해서 아까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게 갖춰져야 하는데 뭐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재원을 어디서 뭐 증세해 가지고 올 겁니까 이게? 증세해 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경제는 더 망해질 바인데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방만 나태한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데서 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실업급여라든지 그렇죠. 재교육이라든지 그냥 그런 이런 것들을 부분들. 그게 뭐한 2, 30조 들 걸로 봐지고 있어요. 2, 30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이제는 65세가 넘어도 80살까지는 청장년처럼 건강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할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65세 이상의 취업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떤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바꿔가는 거기까지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사회 안전망에 적용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간과한 채는 네. 맨날 뭐 규제를 완화하네, 뭐 R&D 투자를 확대하네, 네. 뭐 4차 산업을 대비하네, 이거 전부 공연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게 개혁 보수를 추천한 사람들, 네. 예를 들면 지금 박형준 교수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모임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거기서 주장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개혁적인 아. 보수 진짜 보수하고 합리적인 진보는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아, 생각이 들어요. 솔루션이 또 없네. 이게 뭐 복지만 외치는 것이 마치 뭐 진보의 최선의 모습이라고 보지만은 아 복지를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가야 그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성장과 복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조차도 아주 잘못 들은 거다. 성장.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아까 톤다운 되셨다고 네. 그러는데 그건 뭐 바람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궁극적으로는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참 좋겠지만 네. 싸워서 이기는 과정에서도 네. 우리한테 많은 또 피해와 부담도 또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일본과 우리 서로 공동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대립하는 과정에서 또 피해를 입다 보면은 또 세계 경제에도 또 영향을 미쳐서 예. 우리가 포함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시 또 어려움이 우리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데 그렇죠. 예. 그걸 필요한데 그걸 만들어 가려면은 서로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야 대화도 되고 예. 외교적인 해법이 모색되기 예. 때문에 어제 뭐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한 발언이나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봐지고 이제 다만 그 일본한테 우리가 좀 아까 일본의 천황이 아까 일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뭐 이제 그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과는 달리 그 아베 예. 문제점을 총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좀 아베 총리는 좀 더 깊게 반성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네, 네. 자기들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외할아버지까지 네. 포함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베 총리가 너무 좀 극우적인 네.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탈피하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세고 또 우리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어떤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좀 아베 총리는 조금 그 생각을 많이 좀 고쳐먹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 아베 총리의 좀 성찰과 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좀 촉구를 합니다. 어쨌든 작년 뭐 98년도에 네. 로부터 20년이 흘러왔죠. 2018년도에 네. 네. 김대중 오부치서는 그 20세기 일은 20세기에 끝내고 네. 21세기 미래로 네. 가자 해서 아마 98년도에 그러니까,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예.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우리 이제 일본은 뭐냐 자기들이 좀 더 반성하고 앞으로 좀 좋은 태도를 가져가도록 노력을 일본도 해줘야 할 일이지만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네. 과거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왔을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그 미래 지향을 가지고 그 한일 관계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선택 결단을 내렸는지를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지만은 네. 또 뭐 일본이라든지 어떤 다른 좀 그 경제적으로 좀 선진국에서 또 우리한테 그런 무역 보복 또는 뭐 경제 전쟁을 걸어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품 소재라든지 정밀기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집중해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참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지역 신문에다 칼럼을 하나 게재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새만금에다가 천 개의 그런 부품 소재 또 정밀기계 부품 이런 것에 한 중소기업을 좀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 땅값도 좀 공짜로 주고 세금도 아주 대폭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또 규제도 좀 대폭 완화해주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저는 새만금을
네 가지가 없는 사무의 새만금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부로 새만금을 만들면서 그 새만금에 대해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땅값을 제로로 해주고 또 세금도 제로로 해주고 규제도 제로로 해주고 노조도 없는 그런 사무의 새만금을 만들어야 이 새만금이 경제적 타당성을 회복해서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러는데 차제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사무의 새만금을 주장해왔던 입장에서 아까 일본의 이번에 그 무역 보복에 대비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과제로 육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기업들한테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돈만 조금 지원해주고 나서는 또 흐지부지 끝나버리지 말고 여러 가지 한 천 개 정도 중소기업을 그 새만금에다가 아까 같이 땅값 제로, 세금 제로, 뭐 규제 제로 또는 노조 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기업들을 한 천 개 중소기업들을 키우면은 거기에서 얼마든지 부품 소재라든지 뭐 이런 그 정밀기계 문제 좀 해결책이 되지 않겠냐. 새만금 아직 그런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계속 지금 땅 조성해 나가고 하면 금방 옵니다 지금. 괜히 그 새만금에다 지금 현재 뭐 태양광 깔겠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그 새만금에다 태양광 깔려는 아니고 헐라면은 이번에 일본 사태 이번에 일본 한일 간의 그런 무역 갈등 경제 갈등 속에서 그런 중소기업들을 아까 거기에 맞는 부품 소재 중소기업들 그런 것들을 나는 정부가 그냥 돈만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끝내는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뭔가 부지도 좀 적극적으로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고 또 기술도 뭐 전북 도내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또 인접에 있는 대덕에 있는 연구단지에 그런 연구소들의 기술 지원도 같이 연계를 시켜주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자금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좀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라도 저는 오래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그 그분이 후보 당시부터 또 집권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죠.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건 사실은 보면은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이다. 네,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어요. 예, 뭐 등등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을 잘못 설정했어요. 제가 보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그 한반도 문제는 국가는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 뭐 햇볕 정책, 뭐 보용 정책이라고 해도 되고 햇볕 정책 이게 가는 길이 맞다라고 봐지는데 좀 세부적인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미국을 제대로 세심하게 조율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도 뭔가 믿음을 못 받고 뭔가 미국이 뭔가 우리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 대한민국의 행보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뭐 그제 경축사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아주 맹렬하게 비판 비난을 해놓았던데 북한으로부터도 뭔가 우리가 지금 체이면서 이렇게 가니까 저는 아까 기본적으로 국권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햇볕 정책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저는 세심하게 미국과 조율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와 미국으로부터 의심받거나 또 미국으로부터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여내야 되는데 일본이 이간질 많이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참 우리가 분단 참 그 소국 약소국의 서름이고 외로운데 하여튼 그걸 우리가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좀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 뭐 거기에는 이제 일본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그 미국과의 관계를 뭔가 잘 좀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제 풀어내면서 미국과 서로 어떤 믿음 관계 또 신뢰 관계 그다음에 협조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야 하는데 아직은 좀 뭔가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북한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뭔가 이게 제대로 신뢰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런 어려웁습니다. 그게 어려워서 그 문제를 잘 풀어내는 과제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팀의 좀 교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외교 안보팀이 그동안 저 한일 간에 이번에 이런 무역 보복 문제가 야기된 과정에서도 저는 외교 안보팀이 좀 여러 가지 뭐 제대로 잘 대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뭐 지난번에 안보 문제 한참 막 드러나다가 뭐 최근에는 좀 잠잠해졌습니다만은
그 안보도 빈틈없이 튼튼하게 잘 갔어야 하는데 대표님 본래 외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기는 해도 아무튼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났던 일들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라도 일단은 그런 안보상에 우리한테 혹시 어떤 허점이나 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되고 외교 문제도 지금 외교팀들을 한번 잘 점검해서 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까 한일 문제도 그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우리가 한번 잘 되새겨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한일 간의 갈등이 극심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경제 문제만 해도 그때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세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거 5년 안에만 제대로 극복해도 세계는 찬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1년 만에 극복을 했잖아요. 성공적으로. 그리고 이제 99년부터 2002년도까지는 연평균 8.01%라는 아주 경이적인 성장을 이뤄냈죠. 연평균 8.01%.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욱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성장률로 보면요. 아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첫 해는 IMF 외환위기 때문에 마이너스 5.5%였지만 아까 99년에서부터 2002년까지는 8.01% 그러던 것이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4.74%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3%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3.0%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2018년, 17년, 18년 2년간 평균이 2.9%로 2%대로 떨어졌고 지금 금년은 한국은행에서 제가 볼 때는 잘 봐준 것 같은데 2.2%라고 하향 조정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2.2% 뚝 떨어진 거죠. 2.9에서 2.2%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국의 전문가들은 1.8까지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2.2가 아니라. 근데 이건 좀 우리가 좀 걱정되는 게 한국은행에서 2.2%로 하향 조정 전망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무역 보복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일본의 무역 보복까지가 반영이 되면은 1%대 후반으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저는 그 경제 아까 IMF 외환위기 당군일의 최대 환란이라는 IMF 외환위기를 1년 만에 극복해내고 또 그 나머지 4년 동안에 연평균 8.01%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룬 걸로 봐도 DJ노믹스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아까 외교 문제, 특히 한일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또 이런 어떤 그 경제를 그 경제 위기에서 구해가지고 고도 성장을 회복한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미국과의 관계 어떤 조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잘 풀어가면서 미국의 뭐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미국과 어떤 신뢰관계 서로 조율을 잘 해내면서 노사정도 그때 남북 문제도 이렇게 잘 풀어내는 게 저는 역시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뛰어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모든 국정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8월 18일 날이 그 서거 10주기 추모일인데 하여튼 우리 김대중 대통령 추모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그런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또는 한반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좀 추스리고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